봐봐. 우선 손동작 내가 얘기하고 싶어서 우선 손동작부터 얘기하자. 손동작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얘들아? 깔끔하게 안쪽으로 붙이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손가락은 맞아. 정답에 봐봐. 손동작이 나쁘지는 않아. 나쁘지는 않은데 어떻게? 어정관하잖아. 그런데 내가 정말 모델들 봐봐. 우리가 바스티의 차 쓰는 모델들 보면 손가락을 막 뭔가 우아하게 만들잖아. 이렇게 만들기가 쉬워 안 쉬워? 어려워. 안 쉬워. 그러면 가린다는 거야. 손가락이 드러나지 않으면 훨씬 좋다는 거야. 무슨 말? 손가락이 보이기 시작하면 뭔가 들잖아? 그러면 이게 예술인도 아니고 무전인도 아니고 얼굴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가리라는 거야? 붙이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럴 바에는 안 드는 게 낫다니까? 손가락을 여러 개로 붙일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그래도 손을 들어야 되는 경우가 생길까 안 생길까? 생겨. 그럼 어떻게 하라고? 최대한 손가락을 붙이라는 거야. 벌리지 말라는 거야. 모양을 내지 말라는 거야. 손으로 모양을 내기 시작하면 그거부터가 이상해져. 봐봐. 봐봐. 이상해 안 이상해? 이상해 안 이상해? 이상해. 그럼 그냥 예를 들어서라면 그냥 힘 빼고 있는 게 낫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깨끗하게 있는 게 낫다는 거야. 어차피 내가 이게 쉽지가 않을 거라면 모양을 내지 말라고. 손 때문에. 그리고 안 보이는 게 좋아. 예를 들어서 이러면 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손가락 정도는 올릴 수 있겠지. 그러면 실패할 확률은 줄어든다는 거지. 그래서 바지에다 손을 놓고 끼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 어떻게? 허리에다 하면 내가 손 동작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진이 잘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손 동작을 어색하게 올리게 되면 그나마도 나쁘지는 않아. 여긴 나쁘진 않았어. 이만큼도 찍기는 어렵다는 거야. 표정도 신경 써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 힘든 거야, 얘들아. 그래서 손은 얘들아. 내가 모양을 낼 거라면 최대한 그냥 깨끗하게 찍는 게 맞고 그것도 못한다면 손을 가리는 게 맞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예. 손을 그냥 예를 들어서 선생님 나 올리는 거 못하겠어. 그럼 그냥 깔끔하게 그냥 모으는 게 맞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손을 앞으로 모으든 깔끔하게 모으는 게 맞다는 거야. 왜냐하면 깔끔하게 모으면 그게 지저분해 보이진 않거든. 마이너스가 되진 않는다면 이것 때문에 플러스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손동작 봐봐. 없어도 가능해? 가능하지 않아? 가능해. 그러니까 손동작으로 모양을 낸다고 이 사진이 좋은 사진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는 사진을 만들 필요는 없다는 거야. 그리고 우선 봐봐. 얘네 둘이 어떤 느낌으로 찍었어요? 얘네 아까 이 머리 얘기했잖아. 이렇게 두 사진의 사진이 있어. 그럼 얘는 어떤 느낌이니? 배우의 느낌 아니니? 머리의 스타일이? 근데 이런 느낌의 사진은 쇼스트로크는 거의 안 뽑는다는 거야. 소연이란 아이는 23살에 뽑았어. 23살인가. 대학교 졸업 4살이다. 4살에 뽑혔어. 그러니까 소연이는 본인이 나이도 어리고 말투도 아주 어른스럽진 않아. 그래서 그냥 선생님 나는 너무 어른스럽게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밝고 블링블링한 느낌으로 가기 위해서 색깔도 어떤 색깔을 했어? 병아리 색상을 했어. 노란 색상을 했고 한국 사람이 제일 어울리지 않는 색상 두 가지 뭔지 알아? 녹색이랑 자주색이야 얘들아. 이거는 진짜 고민해야 돼. 내가 녹색이랑 자주색 진짜 잘 어울려요? 아니면 입지 말라는 거야. 내가 이렇게 블루 계열, 레드 계열 얘기했는데 또 가가지고 막 녹색 입고 온다? 선생님 사진이 받으세요. 이러고 막 미쳐버리겠는 거야. 동양인들은 얼굴이 노랗기 때문에 얘들아 자주색이랑 녹색이 어울릴 확률이 굉장히 떨어져. 그래서 자주색이나 녹색은 정말 배우들이나 입는 색상이야. 진짜 모델이나. 쉽지가 않습니다. 떨어지는 색깔이 좋아. 그래서 나는 바스트 사진에서 그들이 원하는 건 뭐야? 바스트 사진, 가슴에서 내가 원하는 거 뭐야? 여기서 본다는 거? 이 사람이 섹시한지, 우아한지, 귀여운지, 러블리한지, 사랑스러운지 이런 본인의 이미지를 만드는 거야. 나 어떻게 하겠다. 근데 둘 다 웃긴 웃었어. 근데 내가 만약에 웃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웃지 않아도 돼. 웃지 않아도 돼. 찡글이라는 건 아니야. 그런데 앙담을 필요는 없지만 굳이 치아가 보이게 웃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 아이들이 실패하는 사진 찍고 나서 실패하는 확률이 되게 높은 이유가 계속 이제 사진 작가는 뭐라 그래? 웃으라고. 해. 웃으라는 사진이 훨씬 예쁠 순 있어. 그러나 웃는 걸 못 하는데 굳이 그러면 표정도 안 좋고 웃는 것도 안 되고 눈도 안 돼. 그럼 다 끝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굳이 치아를 보이면서까지 웃지 않아도 돼. 그리고 웃는 거 얘기할 때 웃는 거든 얘들아. 우리가 웃는다라고 하면 어디가 웃는 거야? 그치. 첫 번째는 눈이 웃는 건데 눈 웃는 거 쉽나? 그치. 그래서 우리가 눈웃음 치는 아이들은 어떻게? 많지는 않잖아. 그치? 그리고 또 어디가 웃지? 광대가 웃잖아. 광대 순서대로 입도 맞아. 네. 광대가 웃어. 그리고 나서 어떻게? 입이 웃어. 근데 눈, 광대, 입 중에서 어디가 그나마 제일 쉬워?
입이 제일 쉬워. 근데 입이 제일 쉬워. 근데 입꼬리를 어떻게 내가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평상시 때 내가 웃겠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느낌을 계속 지어야 돼. 그래야지 입꼬리가 올라가. 이 근육은 우리가 말할 때 쓰지만 입꼬리는 굳이 올리지 않아도 말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입꼬리가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 그래서 웃는 스마일 하는 데 가면 김치, 스마일, 치즈 다 올라가잖아. 그걸 계속 하는 거야. 그럼 이 근육이 아 이렇게 움직이는 법을 내가 배우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야. 내가 팔 운동을 하면 어떻게? 팔 근육이 아 얘 팔 운동하는구나를 아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얼리는 거야. 얼리는 거. 근데 내가 이게 안 된다 라고 생각하면 연습을 계속 해야 되지만 치아를 안 보이는 상태에서 하면 조금 쉬어 쉬어. 살짝만 웃어도 된다는 거야. 치아를 보이게 웃으려면 구강구조라든지 전체적인 입이라는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 근데 담은 상태도 이 정도는 웃을 수 있어. 그러면 그만큼이라도 웃으면 된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 시원하게 웃는다라고 생각하면 입만으로는 시원하게 웃어질까? 웃었던 아이들을 보면 다 어때? 광대가 웃어. 광대. 그러니까 광대가 땡겨. 그러니까 입꼬리가 올라가면 광대 우리가 계란처럼 이런 것처럼 여기 근육을 알아야지만 웃었을 때 가장 예쁜 사진이 나올 수 있어. 광대가 웃어야지만. 왜? 웃는 모습이 아름다우십니다. 그래서 웃으려고 생각하면 내가 아예 시원하게 웃겠다라고 생각하면 꼭 광대를 생각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만 웃겠다라고 생각하면 어때? 이상하지 않니? 이상했던 이유는 뭐야? 광대가 안 웃기 때문이야. 광대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형인데 광대가 웃어야 돼. 그리고 나서 눈웃음을 하면 좋지만 눈웃음은 선생님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 동그랗게 아예 그냥 딱 쳐다보는 게 예뻐 보일 수도 있거든. 그래서 눈웃음은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걸 치아를 어떻게 환하게 웃을 거랑 광대를 꼭 신경 써서 웃어야지만 사진이 예뻐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치아 벌써 나왔네. 치아 보이는 경우 있고 안 보이는 경우 있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광대가 여기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그러니까 내가 환하게 웃는다면 광대를 꼭 신경을 써야 돼. 그래야지 사진이 예뻐. 여기만 웃으면 으슥하잖아. 이상하잖아. 바보 같잖아. 그잖아. 여기 여기가 웃어야 돼. 여기가 웃어야지만 예뻐져. 그래서 내가 웃겠다라고 생각 광대를 신경 써야 되는 거 얘기했고 아니면 나는 못하겠다 그러면 치아를 어떻게 담은 상태에 슬쩍 웃는 것도 방법이야. 오케이. 역시 마찬가지지. 해리라고 이제 시즌 붙었던 애. 파란색이 어떻게? 흐린 파란색을 했고 목을 팠잖아. 그리고 머리는 어떻게? 중간 톤. 이 톤이 어떻게? 이 머리가 실패할 확률이 가장 적은 길이.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얘들아,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프로필사진 진짜 잘 찍습니다. 그러면 이거저거 시도해보는 게 난 좋다고 생각해. 근데 선생님은 나는 사실 사진 찍는 거에 대해서 돈도 그렇게 계속 투자하기는 쉽지 않고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으면 선생님 난 너무 힘들어요 이럴 수도 있고 나 너무 바빠요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 내가 한 번 찍더라도 잘 찍을 수 있는 방법을 맞춰간다라고 생각. 귀걸이 하라 그랬어 안 하라 그랬어? 딱 붙는 거 하라 그랬어. 그렇지. 머리 스타일은 어떻게 해? 내가 실패하지 않는 머리 묶을 거면 반묶음으로 하겠다 그러면 실패할 확률은 줄어든다는 거. 내가 커트를 하겠다면 이 정도 길이는 실패할 확률이 줄어든다는 거지. 그렇지. 딱 정석이신 것 같아요. 봐봐. 그러네. 올바른 예. 올바른. 근데 대부분 봐봐, 얘들아. 붙었던 아이들은 세라도 마찬가지. 귀걸이 반짝인 거 했어, 안 했어? 했습니다. 내가 한 명만 보고 너희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수업시에 많은 아이들을 내 손으로 쇼호수를 만들었고 그리고 쇼호 합격했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이렇게 이런 경우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 내가 다 알 수는 없어. 하지만 이건 분명히 맞다는 거지. 오케이, 넘어가. 살이 보이니까 예쁘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다 똑같아, 사진이. 그러니까 다른 사진으로 내가 포인트는 다른 걸로 잡았지만 느낌은 똑같다는 거야.